안녕하세요. 6년차 뷰티 유튜버 경상도 화장쟁이로 활동하고 있는 뷰티 크리에이터 조효진입니다. 이게 또 조효진의 축적이네요. 오늘은 그림자 쉐딩의 개발자로서 에뛰드 마케팅팀에 1일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올 때마다 느끼지만 일단 근무 환경이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건물에서 일하면 막 창의적인 생각이 마구마구 솟아날 것 같은데, 그리고 오전부터 진짜 직원분들처럼 출근을 하고 많은 부서들과 미팅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직원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멋지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많은 자극을 받고 갑니다. 정말 존경을 하는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뷰티 유튜버로서의 필요 능력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뷰티 제품에 대해 파악하고 사용하는 정보력, 그리고 제 채널과 구독자들을 향한 진정성, 그리고 트렌드를 접목한 나만의 뷰티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뷰티 제품과 메이크업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개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전히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천생 유튜버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뷰티 유튜버로서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보고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다 보니 제품을 개발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차에 진짜 운이 좋게도 에뛰드 브랜드와 그림자 쉐딩을 공동 개발하게 되었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구매해주신 덕에 런칭부터 지금까지 올리브영 1위를 고수하며 조효진 쉐딩 완판 대란템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객님들이 쿨톤 전용 컬러를 개발해달라고 뭐 후기나 DM 등으로 요청을 주셔서 야심차게 그림자 쉐딩 2탄 쿨톤 쉐딩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곧 출시될 조효진 쿨톤 쉐딩을 사용해서, 아니 대체 이거 언제 최종품이 나올까요? 여러분 9월 29일 올리브영에서 만나요. 일단 좋아하면 되게 좋은 기회를 많이 얻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해보고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은 계속 재미있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화이팅! 사실 지금과 크게 무언가 확 변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경상도 화장쟁이에서 에뛰드를 만나 하나의 화장품을 개발하는 개발자로도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1년 후에도 저는 여전히 에뛰드와 함께 또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요?